이렇게 맨날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산속에 들어가서 황토집 짓고 사는 그 꿈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아, 꿈을 이루셨군요. 23년 전에 이 터를 발견하고 20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고 17년 전에 이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산 지 17년. 예.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17년 차.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기뻐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주는 이 자연이 주는 이 기쁨은 그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영혼이 망가진 분들, 건강이 망가진 맞아요. 분들, 마음이 망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년, 10년 살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환경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이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건강한 먹을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거 아까 우리 바울라 입에다 넣어줬을 때 그 기쁨 그 잘 그렇죠. 모를 거야 사람들 달달하고 시원하고 우리 미칼 형제 내가 예, 배추 예. 입에다 넣어줬을 때 내 기쁨 내가 지은 농사로 이 도시에 지친 삶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신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부님. 네. 네. 계세요. 아 오늘 저녁에 직원들 배추국 끓여주려고 배추 이제 우와. 다듬고 있어 다듬고. 아니 이게 배추잎이에요? 그렇지.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얼굴보다 아, 훨씬 그러니까 커. 지금 이거 저 지금 너무 뜨거운데 이거 좀 잠깐 쓰고 있을게요. 얘들아 이거 좀 저기 우와. 갖다 놔. 이리 와. 우와, 오늘 저녁에 배추 저기 뭐야 된장국 끓여주려고 아, 내가 이거 좀 맛있겠네. 예. 조금 그 또 배추도 또 다듬어 줘야 돼 또. 네. 배추가 진짜 네. 엄청 실하네요. 네. 아니 신부님 이거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다는 안 하고 네. 가끔씩 나와 갖고 해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뭐 하루에 보면 한 3, 4시간 나와서 일을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배추국 이제 끓으면은 엄청 맛있어. 어제 배추가 엄청 큰데요? 크죠. 우리들이 대개는 그 장에 나올 땐 이게 싹 다 이거 깔려갖고 나가는 거니까 아, 배추가 작은데 이게 네네. 이게 이런 거는 다 깔리는 거예요. 얘네 다 깔리는데 이제 나는 이걸 배추국을 끓여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 아, 그래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아, 진짜요? 응. 이게 농약 없이. 그럼 농약 없이. 올해 만폭이 심었는데 네. 그 뿌리 마름병, 뿌리 혹병이 와갖고 3,000폭이 밖에 못 건졌어요. 어떡해요. 뭐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하늘이 내주는 대로 사는 거지. 아이고. 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기도를 해요. 하늘 보고 그리고 또 농사 잘 되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잘 못 되면 내년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또 내 또 지인 신부님이 아파갖고 네. 물을 좀 먹고 싶다 그래갖고 네. 물을 또 뜯어야 돼. 이거는 있어요? 엉자라는 거 엉자. 엉자. 엉자가 뭔지 알아? 아 이거 알죠. 저 할머니네. 엉댕이 의자. 저 김장 김장할 때 많이 앉아봤어요. 아 그래? 그럼요. 오, 그러면 이거 농사꾼이네. 열일곱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농약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거 김장, 요거는 배추, 요거는 이제 총각김치 할 거고, 저기는 갓, 저긴 무. 오. 네. 근데 이만한 밭이 또 저쪽이 또 한 더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여기가 좀 더 잘 됐어요. 근데 다 무농약에. 다 무농약이지. 아 진짜 정말 많은 작물을. 그렇죠. 많이 다... 많이 심어요. 와 신부님께서 또 직접. 내가 항상 하는 나는 자연인은 자연인인데 기업형 자연인이야. 아, CEO 자연인. 그렇지. 와. CEO 자연인이지. 네. 그래서 직원들이 60명이나 이렇게 농사를 치면은 한날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다 수확을 같이 해요. 60명. 아. 사무실, 청국장, 뭐 농장, 주방 싹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러고 계신데요? 네. 일이 쉬워요. 아, 그래요? 한두 명이 하는 거하고 60명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 그렇죠.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재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먹을 거, 그 다음에 잠비아 후원 회원들 먹을 거, 그 다음에 옛날엔 피정객들 저기 뭐야, 이걸 김장을 담아서 먹이면은 엄청 좋아하셨죠. 진짜. 그리고 참 밭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이게 힘들 것 같은데도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깔려온 거야. 내가 밖에서 보기엔 신부님이 약간 농부인 줄 알았어. 그렇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글 쓰다가 강의 준비하다가 네. 조금 좀 몸이 찌부둥하면 나와갖고 상추도 따고 무도 캐고 이제 그러죠. 네.
그 내 지인 신부님이 몸이 좀 아파갖고 가을무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을 이제 뽑아갖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 아 진짜? 이 물을 뽑아서 신부님 갖다 드리면 신부님이 이걸 생으로 먹으면 너무너무 좋거든. 자, 무 맛을 한번 봐요. 예. 내가 요건 이제 말려갖고 시래기로 해갖고 이때 된장에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 아우 청국장하고. 맛있겠다. 아우 맛있다. 아, 저도 향 한번. 오, 무 향. 리칼도. 응. 오, 단내가 난다. 단내가 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게 괜히 행복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자연 속에서 사니까 그냥 하느님이 준 거가 얼마나 감사해. 네. 하여튼 우리 무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자, 무 한번 먹어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거 이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산삼 먹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그러지. 그냥 먹어요? 아, 그럼 먹는 거지. 오, 진짜 단데요? 어우 맛있어. 신선해요. 그렇지. 맵지가 않네. 그럼. 진짜 맛있네. 그래서 신부님 건강하시라고 내가 물을 좀 한 10개 해갖고 네. 드시게 하려고 이제 아. 더 나온 거예요. 배추도 한번 먹어봐요. 네. 예. 네. 이게 아주 지금 막 뜯은 배추라 달라. 이상하네. 고기! 고기 먹고 싶어요! 아니, 된장에 찍어 먹으면 여기다 된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아유,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여기 촬영팀도 이거 먹으면 좋은데. 저녁에 내가 올려다 놓을게. 감사합니다. 수분이 엄청나. 아삭아삭하네, 진짜. 맛있어. 네, 여기서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좋은 자리 마련해 놨거든요. 네. 거기서 알콩달콩 사는 얘기 좀 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두 분 MC분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제가 17년 전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지은 황토집입니다. 17년 직접 지으셨다고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국장, 된장 매주 띄웁니다. 또 청국장도 띄우고 요즘은 황토방에서? 예, 여기가 내가 직접 요 뒤가 다 산이었어요. 황토산. 네, 포크레인으로 내가 다 퍼갖고 평탄 작업 다 하고 직접 운전해서요? 그럼 포크레인으로. 아, 내가 잘해요. 포크레인 기술을 배우신 거잖아요. 그럼 배우지. 배우면 다 해요. 능력적이신데요. 대단하시네 정말. 그래갖고 이제 이걸 황토를 진흙을 개요. 네네네. 개갖고 이 벽돌을 60cm를 해요. 60cm? 네, 이 정도 돼. 이 정도. 와, 이거 굉장히 그래야만이 냉난방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약간 좀 뭐 좀 우풍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저녁에 퇴근해갖고 여기 황토방에 딱 앉아 있으면은 네. 선방에 앉아 있는 기분 아니면 토굴에 들어와 있는 기분 그런 기분이더라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우네요. 네. 마음의 평화가. 그럼요. 통풍도 잘 되고. 그럼요. 우리 동창 신부들이 여기 이제 나 위문 공연을 왔는데 네. 17년 전만 해도 담배들을 다 폈죠. 아, 그렇죠. 예, 담배들을 밤새 피고 가면은 바깥에 있을 때는 시멘트에 있을 때는 냄새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빠져요. 집엔 다 배니까. 벽지에도 다 배고. 벽지도 다 배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신부들이 2박 3일 하고 갔는데 다음날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아, 진짜요? 내가 그래서 진짜 이게 숨 쉰다는 거. 아니 60cm나 되는데. 60cm가 되는데도 다 흡수하는 거지. 바깥으로 다 빼내는 건가? 그럼, 그럼. 그리고 여기 이 아토피 아이들도 여기 와서 꽤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져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황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토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특별히 지은 거라 네.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삼겹살도 퍼서 아마 기가 막힐 거야. 이. 예스! 배고파. 삼겹살!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이 황토방에서 황겹살 구워 먹으면은 기가 막혀. 지금 이용삼 신부라고 예. 우리 신부가 있는데 나하고 둘이서 한근한근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둘이 다 먹었어. 그 고주는 저기 뭐야 그 직원은 한 점도 안 주고 우리 둘만 정신 차 나가갖고 다 먹었어. 그게 이게 진짜 아궁이에다 그 무슨 그렇죠. 삽 같은 걸로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와, 먹어서 싶었는데 예. 침 넘어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행사를 내가 늘 했지. 그때 꼭 불러주십시오. 아 오늘 이제 해드릴 거예요. 오늘 묵는데요. 예. 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두 분은 복을 타고 난 거야.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아, 신부님 근데 진짜 이런 좋은 터에 이곳에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평창의 산골에 들어온 이유가 네. 왜 들어왔느냐 하면은 네. 이제 막 신부가 돼서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만 핵폐기물 반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핵폐기물이 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반대하고 네. 동강댐 건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정선 성당하고 맨날 미사하고 반대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그 방조제 막는 거 예, 예, 예. 그것도 또 저 문신무님하고 그것도 또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명서 발표하고 반대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반대하다 보니까 내가 쌈꾼이 돼 있더라고. 근데 환경운동이라는 게 지구를 살리는 일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황창현의 살리는 이야기인데 네. 지구를 살리는데 살리는 내가 정작 안 행복하더라고. 어느 시점인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맨날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산속에 들어가서 황토집 짓고 사는 그 꿈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꿈을 이루셨군요. 23년 전에 이터를 네. 발견하고 20년 네. 전에 이제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고 17년 전에 이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산 지 17년. 예.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17년차. 17년차. 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기뻐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주는 이 자연이 주는 이 기쁨은 그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영혼이 망가진 분들, 네, 건강이 망가진 맞아요. 분들, 네, 마음이 네, 망가진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한 5년, 10년 살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환경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이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건강한 먹을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거 아까 우리 바울라 입에다 넣어줬을 때 그 기쁨 그 그렇죠. 잘 모를 거야 사람들. 달달하고 맞아요, 시원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미칼 형제 내가 예, 배추 예. 입에다 넣어줬을 때 내 기쁨 내가 맞아요. 지은 농사로 이 도시에 지친 네. 삶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먹는 기쁨만 있지 주는 기쁨에 대한 걸 참 못 느끼고 살거든요. 맞아. 사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먹으니까.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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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7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또 열일곱이다 팀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먹을거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도시 생활에 지치고 직장 생활에 지친 분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여기 살면서 내 행복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퍼주는 정말? 그런 기쁨이 많아요. 진짜 좀 부러운데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막 우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네, 위로받고 가는군요. 위로 많이 위로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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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살면서 주교님이 특별히 발령을 내지 않는 한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네. 이 그 황토방도 그러면은 네. 환경 생각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네. 계속 환경운동 환경운동 하셨는데 네. 신부님께서는 그러면 환경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지. 제가 신부면서 특별히 환경에 관심을 가진 거는 1986년 4월 26일 날 있지도 않아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네. 내가 28일 날 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산을 왔다 갔다 했어요. 비를 낭만이 맞고. 있으시군요. 그럼요. 내가 또 낭만이 한 낭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신문을 봤는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는 거야. 네. 이게 뭔가 했더니 소련에서는 감췄고 네네, 스웨덴에서 네네. 원자력 발전소 들어갈 때 다 방사능 측정을 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통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온 거야. 전 유럽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 유럽에 방사능이 다 퍼진 거야. 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의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이 터졌다. 그런데 그때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비를 맞은 사람들은 방사능에 누출됐을 거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쫄딱 맞은 거지.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건강, 멀쩡하지? 건강하시죠? 멀쩡하지. 멀쩡한데 그때 제가 신학에서 환경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관심도를 그때가.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제네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예요. 네, 네.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지구 환경이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 석유,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제일 싼 거야. 아. 근데 제일 싼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이게 나라가 조금인데 네. 원자력이 터졌을 때 체르노빌 30km 반경이 싹 다 죽었어요. 아. 동, 식물, 나뭇가지 다 그런데도 죽었어. 그런데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를 아끼는 거, 네. 에너지를 아끼는 거.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 지구온난화하고 연결이 되고 예. 그러면서 대학원 때 세미나를 하면은 남들은 예수님의 뭐 삼옥 뭐 이런 가르치심에 대한 걸 하면은 나는 주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지구의 행복을 지켜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사회적인 쪽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됐고 대만 핵폐기 반대도 하고 또 내가 잊지 못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재돈 신부님이라고 아, 서울교구 네네. 신부님인데 네네. 신부가 되자마자 전국 환경 사제 모임을 제가 나갔어요. 보좌로는 혼자였죠. 다 이제 기존에 본당 신부님 하신 네네. 분들이고 네네. 그런데 그 이재돈 신부님이 기가 막힌 분이야. 환경 신학의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엄청 앞장서셨던 그렇죠. 그전에는 저는 뭐 그런 폐기물, 뭐 이산화탄소, 예, 지구온난화 예, 예.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건 곧 창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아. 하느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예, 예, 예. 인간 욕심으로 그 보시기 좋은 세상을 다 망쳐놓은 거야.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것도 뭐 몇백만 년을 잘 지켜오다가 산업혁명, 1800년의 산업혁명, 그 200년 사이에 지구를 망쳐놓은 거예요. 다 망가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빈병 재활용 운동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죠. 네. 그다음에 시화공단에 강의를 갔는데 예. 네. 시화호가 그때 막 오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저는 항상 그 지역을 가봐요. 시화호를 갔는데 폐식용유가 떡이 져갖고 이게 시화호야. 폐식용유가 떡이 져갖고 층을 이룬 거야. 아이고. 거길 내가 걸어갔어. 폐식용유 위를요? 폐식용유 떡이. 물을 걸은 게 그렇지. 아니라 기름이로 그렇지. 강에다 붓는 거잖아요. 그렇지. 시화호에 붓은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보니까 공장이 500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폐식용유를 모아갖고 비누도 만들고. 직접 그것도 그렇죠. 직접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학 석사지. 아, 석사님이시군요. 엔지니어지. 엔지니어. 공부하시는 네. 신부님이시네. 네. 제가 전공이 수철이 물철입니다. 수철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실력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아프리카에서도 조금만 한 30분만 해도 네. 그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30분만에? 예, 예. 아, 그럼 기계가? 아니, 기계 필요 없어요. 없어요? 돌하고 네. 자갈하고 모래만 있으면 깨끗한 물 만들어낼 수 있죠. 필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도 다 환경적인 네. 방법으로다가. 아, 대단하시네. 근데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신학도 재밌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게 내 사제 생활에 또 환경적인 삶에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맞습니다. 진짜 배워요. 환경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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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맞아요. 아, 신부님 그리고 또 여기 이 지역이 공기도 좋고 산도 좋은데 좋죠. 평창 생태마을이 또 이게 장맛으로 유명하다는 그렇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네. 우리 이게 그 전통 장류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드실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농촌 살리는 마음으로 생태마을에 들어왔고 예, 예, 예. 또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농민들이 콩을 생산해놨는데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인데 수입 콩은 8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차이가 그렇게 그럼 그러니까 국산 콩 안 사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아까우니까 1년씩 막 쥐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 국산콩 살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자금률이 8%였거든요. 8%요? 국산콩. 네. 식용으로. 네네. 지금 뭐 사료로는 거의 95% 들여오죠, 콩을. 아, 네. 국산콩에 95%를 들어온다고요? 아니, 수입콩에 95%. 우리 콩에. 그리고 식용은 8%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식용이 20%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신부님 덕에 이렇게 또 제가 수입을... 이제 그래서 그 콩을 예. 농민들 콩을 수거를 해갖고 네. 수거를 했으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장을 좀 담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장을 담기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청국장 가루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아. 그런데 장을 담고 보니까 여기가 공기가 좋고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 네네네. 맛도 있고. 맛도 있고. 사실은 그 집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장이 맛있어야 이제 행복한데. 그렇죠. 장이 맛이 없으면 부부싸움을 한대요. 아, 그래요?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남편이 맨날 숟가락 내던지고 신경질 부르고 그랬대요. 저희는 거야.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어. 저번에 주신 장 때문에.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청국장 가루를 내가 좀 위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화장실 갔는데 그야말로 똥이 60cm가 나오는 거야. 화장실 막힐 텐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황금똥이. 그래서 야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거야. 아, 또 한국 사람한테.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첫 해 500만 원을 팔았어요. 20가마를 받아갖고 500만 원을 팔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 그때 4명이었어. 네. 지금은 60명이지만은 그때 4명이었다. 사무실 하나, 주방 하나, 농장 하나, 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4명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목표는 100억 매출이다. 네. 그랬을 때 저 앉아있는 직원들이 다 비웃었어. 거짓말. 어, 아니 무슨 뻥을 그렇게 세게 치시느냐고 신부님. 뻥은 내가 원래 황뻥이거든. 아, 100억이면... 내가 말하면 좀 뻥을 세게 해요. 100억 있었어. 어, 어, 네. 네. 500만 원에 100억은 아무도 상상도 그렇죠, 못하죠. 못하죠. 근데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꿈꾸는데 돈 안 들잖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난 항상 꿈은 크게 꿔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 10월 26일 날 100억 매출을 했어요.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 네. 아, 생일이야? 박정희 대통령 저... 돌아가신 날이기도 한데. 아, 네. 복된 날이자 슬픈 날. 대통령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100억 매출을 하고. 꿈을 이루신. 아 꿈을 이뤘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날이라 잊지 못해. 아... 올해는 8월 19일인가 100억이 넘었죠. 올해는. 올해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1년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돼요. 점점 땡겨지고 있어요. 예예.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줘갖고. 네네. 아,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이제 국산 콩을 어마어마하게 7천 가마를 하니까. 7천 가마? 7천 가마면 포천, 화천, 뭐, 평창, 뭐, 이런 데 다 계약재배를 해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들여와갖고, 아, 이 콩을 청국장 가루로 해서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7천 가마면은 어느 정도 되는? 저는 아예 상상이 안 가가지고. 7천 가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은 네. 이제 좀 트럭이 8톤 트럭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네. 어마어마하게 큰 거. 네. 이 집 30층 정도. 이 집 30층이요? 아니, 이게 1층이라면 네. 30층이요? 네. 30층 정도. 빌딩이네, 빌딩이야? 그렇지, 빌딩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매년마다? 네. 아, 매년 늘어나죠. 작년에 5천 가마 했는데 올해 7천 가마. 7천 가마. 내년에 이제 만 가마 정도 하면은 아. 정말 우리나라 국산 콩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흡수, 그냥 흡수를 하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많은 거를 또 막 삶고 해야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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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뭐 오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네. 그 우리 직원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엄청 젊은데? 엄청 젊죠. 청년이네 저 같은? 네. 보통 보면 할머니들이 삶을 것 같고 할아버지들이 삶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죠. 우리는 젊은이들이 삶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다 했을까? 저는 사실은 농사를 하면서 충분한 예. 보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128억이었어요. 아, 올해는 이제 세금을 한 13억, 이제 세금을 한 13억 정도 내요. 세금만 13억. 생태마을에 약간 세금만 13억. 오프 더 레코드 아니에요? 네? 말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아, 이게 아, 나는 굉장히 그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아. 왜냐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현금으로 사는 청국장 가루도 닭이제예요. 오. 보통 뭐 가면은 뭐 카드가 아니고 현금을 주면 10% 깎아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와, 진짜 세우네요. 네, 그래서 몇 번 한 세 번 정도 세무서에서 나와갖고 네. 조사를 했는데 세무감사를 받았죠. 네, 네, 네. 세 번 다 아무 이상 없이 통과를 했죠. 그리고 네. 나는 내가 낸 세금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초 노령연금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아, 네. 자, 자기가 내는 세금을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에 뭐, 쓰고 싶다. 나 여기다 쓰고 싶다. 내 세금은 기초 노령연금에 쓰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이 나라 일으킨 분들이 지금 8, 90대, 7, 8, 90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나는 한 7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그분들한테 가갖고 좀 맛있게 내가 뭐 KBS에서 좀 뭐 아침마당 특강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제가 그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좀 쓰고 살게 강의 좀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여기 국회의원들도 오고 뭐 국회의장도 오고 많이 유명한들이 많이 와요. 네네. 깜짝 놀래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기쁘게 일하는 걸 보고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평화방송에 다시 다 담겠지만은 아마 평화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초임 연봉이 정규 직원이 되면은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이요? 두 달 이제 인턴하고 바로 정직원이 되면은 자리 한번 알아볼까? 취직 어? 자리가 많은 분들이 취직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의 그 땀을 내가 착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까? 새벽 4시부터. 정말 청년들은 사실 도시에 나가서 향락 문화를 즐기기 쉬운데 그 건강하고 막 그런 청년들이 맞아요. 힘이 펄펄 나는 청년들이. 여기 친구들은 가끔 내가 미사를 하다 보면 불쑥 들어와요. 왜 들어왔나요? 깜짝 묵주기도 하러 들어왔다고. 두 명, 세 명이. 오, 감동이야. 진짜. 진짜요? 진짜. 진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걸으려고 그러면은 오늘은 묵주기도 한다 그러면 10명, 12명이 나와. 묵주 들고. 진짜요? 그럼 요 동네 들면서 묵주기도 하는 거지. 난 애들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지. 아니, 그렇구나. 일도 하시면서, 선교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정말 대단한. 그럼 그 청년들이 콩 다 삶고, 나르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이제 상추 딸 땐 상추 가서 따고 무도 무고 또 고추 딸 땐 고추 가서 따고 고구마 캘 땐 나가서 고구마 캐고 그렇구나. 아니 그 다 해요. 면접의 기준이 있으세요? 심리? 면접의 기준은 간단해요. 남자는 콩 40kg 반가마 들으면 되고 여자는 40kg? 20kg 들으면 40kg 돼요. 쟤네들이 이제 일 끝나고 지금 오는 애들이야 쟤네들이. 아 진짜요? 네. 저거 봐봐. 등치 봐봐. 다 산만하지. 다 100kg 넘는 애들이 수두룩해. 저도 20kg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나중에 저기 뭐야 여기 한번 면접 한번 넣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아, 그러세요? 학벌을 안 봐요. 네. 그래서 내가 몸으로 살론 머리로 살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또 내 이야기를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그럼 누구에게나 힘만 세면 들어올 그렇지. 수 있는 힘만 세고 아주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는 생태마을 100억도 찍고 150억 찍고 1000억까지 찍었으면 좋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대단한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정말 약간 너무 사벽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소문으로 더 대단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또 아프리카 잠비아까지 가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생태마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내자 그러면은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란데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신부는 가난한 데 가야 된다. 버림받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근데 본당 신부라고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자꾸 미안한 거야.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본당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수녀님이 한 분이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15년 동안 농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보겠다고.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지구는 참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수녀님을 도와주면서 아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 때 가끔 농업대학을 짓고 싶다 아프리카에. 네네네.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고 어떤 할머니가 100억을 갖고 왔어요. 100억을 갖고 왔어요. 100억을 갖고 왔어요. 농업대학 지라고. 와. 그냥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하는 일이니까 되지.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돈을 갖고 잠비아에 가고 대통령을 만났죠, 제가. 저 아까도 말했지만 난 생각하면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네. 생각하면 바로 해요. 바로. 어떻게 될 거 안 됐다고 찾아가서 두드렸어요? 네, 만나고 싶다고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갖고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까 땅을 좀 달라고. 달라고? 네, 땅을 좀 달라고. 어떻게 보면 살짝 깡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 설명을 한 2페이지 정도 내가 해갖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 영어 교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영어로 내가 다 이제 설명했죠.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진지하게 듣더니 한번 추진해 보자고.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결정을 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하고 해서. 와. 그래서 천만큼을 받았죠. 정말 여기도 12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두드렸더니 통 크게 쏘셨네요. 대단하시네. 내가 두들겨 갖고 미끄러진 데가 많아요. 아, 그래요.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9번이 무서워 갖고 안 두들기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부님이 다 성공하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미국의 휴렛 패커드가 굉장히 큰 펀드 자선 단체예요. 체로티인데. 거기 가갖고 좀 도와준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 바람에 나하고 같이 아프리카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거기가 한 200억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 거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무조건 가서 부닥치는 거야. 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말 이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부님의 이런 모습 되게 배우고 싶어요. 네. 항상 두려움이 있으니까 막상 나가지 못하고 그게 참 그 하나의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느님 백 믿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번에 다볼 사이버 성당을 네,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 흥분되는 일인데 작년에 신천지가 2월 말에 터지기 시작하고 3월 중순까지 갔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전 성당이 미사를 다 스톱했어요. 맞아요. 한 달 반 정도 스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 말까지 갔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도 미사를 봉헌하고 아니 박해시대 때도 도망다니면서 그 숨어서 미사를 했는데 아니 이건 생짜로 전국 가톨릭 신자가 미사를 못한다는 게 눈뜨고도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톨릭 교회는 모여갖고 하느님께 찬양드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이제 원주교구에 배은하 서부동 지금 제천에 배은하 신부님인데 이제 70이 이제 다 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황신부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황신부가 이 사이버 성당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꼭 해보라고. 최영신부님 강의 같이 하시는. 그렇죠. 최영신부님 강의 같이 하는.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베프지 베프. 평창에 온 베프인데 내가 또 나이 많은 분들하고 많이 친해요. 내 최고 나이 많은 친구 중에 하나가 94살이 있어요. 조봉자라고. 조봉자? 여잔데. 신부님은 아니고 뭐. 자매님인데. 자매님인데. 94살이야. 어른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청년들하고도 친하시고. 그럼 아이들하고도 친하죠. 그래서 넓으시다. 작년 6월 6일 날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유튜브 구독자가 4,500만 명이거든. 4,500만 명.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들, 병원에 누워있는 수술한 분들, 아니면 내일, 오늘 내일 한 분 빼고는 걸어 다니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다 보시죠. 네, 유튜브를.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10만 명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1년 사이에 25만 명으로 늘었어요. 구독자가. 25만 명. 구독자 25만 명은 우리나라 채널 중에 한 1,500 채널밖에 안 되거든요. 방송국 해갖고. 그래서 이 개인 채널로는 굉장히 우리가 영향력이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여기 와갖고 미사 참여도 하고 강론도 듣고 성경 특강도 듣고 번외 특강도 듣고 토요 특강도 듣고 그리고 또 실시간도 하고 실시간을 하는데 너무 흥분되는 게 한 50분 하는데 최고로 들어왔다 많이 나가는 경우 1,500명 실시간. 실시간이? 1,500명이 들어와서 수다를 떠는 거야. 오, 1,500명 들어오기 되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외롭지 않다고. 같이 벗들이. 이게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방구석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내가 농사를 배추, 무,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이 고추는 이거 고춧가루 해갖고 고추장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뭐 상추, 뭐 방울토마토, 가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거든요. 네네. 많이 심는데 이 장마당에 올리면 2분에 다 나가. 아이고. 아. 3분에 다 나가. 인기도 짱이네요. 어. 그리고 너 완판이야, 완판. 완판이네, 이제 완판. 우린 다 완판이야. 그렇구나. 없어서 못 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 충성도가 진짜. 엄청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 네. 인기가 좋고, 지금 미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네. 미사에 대한 목마름도 네. 네. 사이버 성당으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시대가 아. 변했으니까 이 시대에 맞춰야 돼. 그래서 네. 내가 항상 많은 그 인터뷰 때 하는 네. 얘기가 이제 유튜브의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유튜브의 세례. 그게 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나쁜 채널이 너무 많잖아. 아, 그렇죠. 맞죠. 그런 네. 걸 자극하는 네. 채널도 맞습니다. 너무 많고. 맞습니다. 박사방 같은 경우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가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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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쁜 채널들이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좋은 채널, 건강한 채널 네.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강의에 보통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좋은 강의는 10만 명, 100만 명 100만 회까지 있는 게 많아요. 조회수가. 조회수가. 아, 그러니 이게 개인이 하는 건데 평화방송은 내 그 저기 죽음 교환기나 노인에 관련된 건 하나는 300만 회를 넘었던데 평화방송 유튜브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요? 혹여 내가 이제까지 내 그 그 다볼사이버 성당 열고 난 다음부터 총 조회수가 1억 7천만 부야. 1억 7천만 부요? 네. 진짜. 와. 아니 그러면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도 네.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행복도 네. 전하고 그렇지. 미사도 해주고 이제는 세례도 해줄 수 네. 있을 정도로 네. 아, 예비자 교리도 열었고 네네 예비자 교리도 네. 열어주시고 그럴 정도로 이제 신부님께서 되게 코로나와 발맞추어 나가는 네. 그런 네.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네. 그러면 저도 그런 삶에 좀 동참을 하고 싶은데 네. 저 같은 그냥 일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 팬데믹 비대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을 이제 못 잡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늘 공부를 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길이 좀 보여요. 어떻게 하면은 길이 보였고 이제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네네. 그래서 이 평화 방송하고 좀 그럼 우리 한번 제가 왜 평화 방송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는 사실은 방송국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 하는 건데 평화 방송은 우리 가톨릭을 대표하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튜브 못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 방송들을 많이 시청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행복, 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서 우리 교우들도 같이 보고. 그래서 제가 이 황차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가 너무 제목이 좋은 거예요. 네. 요즘 좀 더 죽이는 얘기만 하잖아. 네. 맞습니다. 방송 네. 봐봐. 맞아요.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공공연하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서로 살리는 얘기를 해야지. 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방송국은 네. 살리는 이야기 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 네. 그래서 또 동참하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 가톨릭교 제가 지금 우물 파달라고 천만 원씩 60분이 돈을 보내줬어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네, 그래서 그 우물 파는 아름다운 이야기 예, 그 아이들이 예, 막 흙탕물 예. 먹는 아, 동네를 찾아가고 예, 이제 우물을 파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돈 많은 분들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할머니들이 그 테레비를 보면서 내가 저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유언처럼 그렇죠. 유언처럼 내가 그래서 바빠요. 유언을 많이 받아가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돈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네. 돈을 제가 기부할 수는 없을 네. 거 아니, 예. 조금은 할 수 있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네. 찬양을 네. 온라인으로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좋네. 뭐야 우리 다볼사이버 찬양성당에도 좀 오시고 갔었죠. 그렇게 저도 전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열심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살리는 찬양을 전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내 남편은 목사님인데 자기는 자기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듣는데 신부님 강론만 듣는데 부부싸움 하셨나 보네.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게 평화방송, 불교방송, 개신교방송 엮여 있어갖고 이게 선택을 돌아가면서 해갖고 평화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담이 높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벽을 많이 허물고 아, 그리고 천주교가 마리아교가 아니고 하느님 교라는 거를 그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아, 네, 그래서 요 황찬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는 우리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네, 네. 지금 희망을 잃고 맞습니다. 나쁜 소리만 듣고 네, 네, 좀 네. 그런 분들한테 기쁨 네. 또 네. 의미 있는 일 네. 이런 것을 한번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평창 시골 산골에 와서 산다는 것이 사실 뭐 정말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힘든 점도 있고 그런데 신부님의 얼굴과 아 이제 말씀해서 진짜 행복 난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잠깐 와 있었지만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신부님한테서 행복도 받고 있고 네, 네.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네.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들 네. 행복하다고 그러고 가세요. 네. 네. 저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힐링이 이렇게 힐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네. 자연을 통해서도 또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힐링도 되고 또 신부님께서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네. 또 온라인으로 신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신자들한테도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좋죠? 네, 너무 네. 좋아요. 아, 정말.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이가 45억 살이에요. 45억 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 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섯 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를 보면은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거는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 2초. 겨우 2초 사는데 그냥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이 혜성이 충돌을 해갖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아,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상에 딱 나타나갖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끝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얀마 그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한 번에. 제가 그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치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 태풍이 온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초대형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빙하기도 오고 간빙기도 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80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ppm이 되면은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 이미 뭐 IPCC라든가 세계 뭐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날씨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에 2ppm씩 올라가는데 400ppm이 올라가려면 몇 년 올라가면 돼요? 400ppm 되려면 10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니야.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어제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2016년에는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 오면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 개 오면 두 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 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은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줄어들을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줄어들을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ppm에서 380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7억 명이야. 아 근데 이제 380ppm에서 400ppm이 될 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날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야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저기 뭐야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 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 도 올라갔냐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녹음 막 녹을 것 같아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시베리아의 얼음이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은 지구가 이렇죠? 동그랗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머니까, 남극이 머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 설원, 남극의 흰 설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 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이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그래요.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갖고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져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 근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 설원이에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갖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투기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갖고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뭐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헬레면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라고. 우리나라로 와서 농사도 지라고 그러고. 예,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흰 설원이 녹으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 그동안 얼어갖고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졌는데 지금 녹아 없어져갖고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 눈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탄이라고 그래요. 메탄. 근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 20개 붙잡아요. 이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5천억 톤이 저장되어 있어요. 5천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올라오면은 이 저기 뭐야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뭐야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게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 날, 2일 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 봤어? 한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요 한 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이제 환경 이제 운동도 하고 환경 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 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끓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잖아요.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있지를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탕에 가면은 이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이 저기 뭐지 그 거울에 막 예 그렇죠 막히죠 수분이 막히죠.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31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 갖고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걸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에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중에 위력이 제일 센 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보여? 일본에 가서 다 쏟아보여. 일본이 우리 거 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두 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네. 네. 대한민국.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은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갖고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다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갖고 한 번 비가 쏟 빈님이라고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빈님이에요, 빈님.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비 왔네 이런 글 하나도 없어요. 빈님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자고 일어났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빈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예. 그 진부, 이 봉평, 평창 이 뚝이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와서 한 1500mm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mm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이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mm, 200mm, 150mm, 200mm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요건 제가 둘째 시간 때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은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년에 5천 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뭐 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 녹화 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 둘째 시간 때 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서 떨어지면서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의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이 슈퍼 태풍은 오면은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 하면은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신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5m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사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사유국인 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1, 우리나라는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놔갖고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쓰면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그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예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예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서울에,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의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의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번쩍번쩍해요.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줄 알고 산대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 해요?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였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야.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요? 석유 들어오는 걸 다 날려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000억 달러예요.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요?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4.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은 기름값이 딱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 그래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 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 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 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두 첨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첨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애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 왜 회 정식 시켰는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어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럼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요.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1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요.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 애들 몇백 명 죽이고 테러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뚝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 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저 소는 안 먹으면 되지. 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월 되온 소 먹잖아요. 소가 한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이를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은.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 한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예.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밥,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자 석유가 이제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갖고 뭐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닌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대는데. 우리 그냥 고장나면 제깍제깍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죠. 핸드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포르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저가 브루투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얘기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다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다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캠코더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거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탁하느냐, 의존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근데 지금 전력의 전기, 이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터지면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 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 폐기물을 쌓았는데 5단, 6단으로 쌓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좀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대 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게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소는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 이 저기 뭐야 채소 더 먹고 이 그 뭐라 그래요. 이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 쓸 수가 없잖아.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했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놔서 50kW. 근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태양이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아,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에 밤새 그 이렇게 막 네온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 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 열대로 밤 10시까지 테레비 보고 앉아있고 테레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테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모든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이 저기 막 드라큐라라고 그러잖아요. 드라큐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두면은 그런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해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박하게 늘려요? 투발로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9개 섬으로 돼 있는데 2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그 다음 벵골만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앞에 이 굉장히 넓은 이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버렸어요. 문서는 있는데 뭐가 없어? 땅 문서는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내리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 온난화. 그런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가정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 또 실천을 해나갈 때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